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20일 부활 제2주간 월요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새 신부들이 신자분들에게 많이 듣는 축복의 말 중 성인 신부님 되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젊은 시절에는 큰 부담 없이 들렸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젊은 신부 시절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줘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제로 살면서 그만큼 내 안에 있는 한계, 상처, 죄, 무책임, 비겁함들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 여러분께 성인 되세요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의 영웅담을 떠올리면 다들 손사래를 치면서 택도 없다 하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성인이 되라는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복음 속 니코데모와 같이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들은 결코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들은 성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제 삶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입니다. 서울대교구 남창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